구약성경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밑에 쭉 7절 가면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잠잘 때나 먹을 때나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집에도 늘 말씀을 붙여놓고 언제든지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첫째 계명이 무엇이요?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요? 이렇게 한 율법학자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똑같이 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와 똑같이 이웃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아니면 친구간에 사이좋은 관계 이게 어떨 때입니까? 어떨 때 사이가 좋죠? 여러분, 남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고급 차 사주고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뭐 좋은 거 사주고 그게 관계가 좋은 거다? 아니죠. 돈 많이 버는 사람 오히려 수상하죠. 잘해주면서 뒤에서 못된 짓 다 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잘해준다, 그게 부부 간에 자식하고 부모 간에 관계가 좋다? 아닐 겁니다. 그 어떻게 관계가 좋죠? 이게 관계가 좋다는 거는 뭘로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우리가 뭐 하면 좋죠? 성준형제 뭐 하면 이 엄마 아빠가 좋아지고 성준형제 친구하고 좋아지는, 이게 어떤 게 되면 좋아질까? 전현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사이 좋죠? 사모님하고? 아이고, 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물건 막 선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수상하다. 부부간에 매일 대화를 하면서 자기 거를 다 드러내고 아내나 남편이 다 드러내면서 속속들이 보여주는 사람, 대화를 매일 하면서 자기를 다 보여주고 또 그 사람이 이런 게 부족하구나, 아 이게 좀 필요하구나 해서 서로 도우고 서로 나누고, 그 사람이 관계가 제일 좋은 사람. 대화 안 하고 그냥 뭐 밥 먹고 할 일 따로 하고 그건 관계가 좋은 게 아니죠. 관계 좋은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늘 자기 것을 다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하면 서로 신뢰가 생기는 거니까. 아, 저 사람 내가 다 안다. 저 사람 내가 다 서로 알면서 이렇게 사는 게 관계가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으니까 뭐 매일 나는 내 대로 살고 하나님들은 매 쳐다만 보고 있고, 관계가 좋은 관계가 절대 아니죠. 관계가 그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잠깐 하고 또 일주일 내내 내 생활 하면서 하나님 멀리 띄워놓고, 이거 관계가 절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 헌금 내고 봉사하고 하는 그거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별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관계가 좋다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행동으로도 보여드리고 기도하면서 늘 소통하는 거죠. 교통하는 거죠. 그게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은 그럼 어떤 사람에게 되는가?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까지도 안 된다. 점검을 해봐야 되죠. 관계가 내 행동에, 내가 하나님을 매일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이게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그래, 제가 저렇게 나를 찾고 또 자기 마음을 다 보여주는데 이런 것, 지금 자기가 필요한 것, 이것 정도는 이렇게 되어야 이게 뭐 신뢰가 되는데, 내가 필요할 때는 막 주구장창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하고 평소에는 전혀 그 관계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기도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관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하고 끝나버리면 줄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시죠? 아시는데, 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실까?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 원하니까, 기도가 소통이 되는, 응답의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 안 한다, 그냥 믿기만 믿는다, 그 응답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통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기도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이 사순절 기간에 14일, 지난 수요일이 14일이었죠. 14일부터 이제 3월 30일 토요일까지는 40일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또 보여주신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기리면서 기도하면서 따라가겠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사순절이다, 40일간의 기간이다. 이런, 우리 요 앞에 지금 문에 들어올 때 보면 여러분, 유리문에 하늘 마음 이렇게 붙여놨어요. 요 뒷문에 화장실 뒤쪽에 나갈 때 보면 예수 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늘 내가 하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닮아가겠다, 이래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게 가득 차라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5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다한다는 게 뭐죠? 이 마음이, 마음이 뭡니까?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정서, 내가 가진 모든 인생,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10살이면 10살, 20살, 30살, 40, 50, 60, 70. 그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정서가, 겪고 경험한 모든 것들, 알고 있는 것들과 생각이 마음이죠. 내가 그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이게 마음에 있다. 이것을 다 해라 하면, 이게 다 하고는 뭡니까? 그게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다 하고, 이런 다 하고 마음을 쏟았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 쏟아서. 그럼 뜻을 다한다 이 말이면, 뜻을 내가 바라는 거죠. 뜻이, 내가 바라는 정성을 다했어요 이 말이죠. 우리 옛날에 어머니가 벽장에, 방 안에 조그마한 벽장이 있습니다. 이불 넣고 뭐 벽에 넣고 했던 그 물건들 넣고 했던 벽에, 신주단지를 모시는데 지극정성입니다. 신주단지 모실 때는 손 씻고 발 씻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모시지, 뭐 하든 일하다가 대충 그쌀몇개 넣고 단그 조그마한 그 장독이죠. 조그마한 거기에 이를 모실 때는 정말 정성으로 그걸 모시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힘을 다 바쳐서, 이게 그야말로 내 있는 힘, 육체의 힘, 내 가진 돈, 내 가진 물질, 내 가진 모든 시간들 다 해서 하나님의 우선 두어야 된다. 힘을 다해, 네 있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마음을 다 한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다 쏟는 게 아니죠. 대충 쏟는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대충 쏟고, 또 뜻을 다 한다, 정성을 기울이는 게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사는 건내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은 또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내 좋은 대로 뜻을 다 하는 게 아닌,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힘을 다 한다,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모양만 그냥 예배 하나님 앞에 사는 거지, 사실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 오늘 이게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첫째 계명이 뭐요? 이러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네가 온 생각, 네 가진 모든 정서를 하나님께 쏟아붓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네가 가진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딱 맞춰지도록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글을 써놓고, 문지방에도 다 걸어놓고, 이것만 가지고 살면 걱정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 듣고, 쉽게 말하면,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그 외에 다른 잡다한 것들은 다 그냥 없어도 됩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이미 바벨론에 잡혀가 버렸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느냐?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뜻을 다해서 생각을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로 구하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의 삶에서 다시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 은혜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너희가 내가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뭐죠? 다 하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구하면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진짜 여태까지 살아온 내 삶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모든 내 삶의 일정들이 생각들이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하루를 즐겁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정성스럽게 행동하나 말하나 하고 있느냐 온 힘을 바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다. 점지 받은 사람,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건 아주 어렵게 우리가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내가 구별이 되었으니까 내가 세상 살아가는 거하고 너희들이 다르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구별되어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내가 선택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늘 마음 예수 담기가 우리 안에 늘 담겨져 있으면 참 좋겠다. 오늘 본문으로 한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합니다. 열왕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 잘 압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온 마음을 다하는 이 첫째 계명을 두고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에게 오늘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여러 왕들의 기록 하편이다. 여러분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 1절부터 시작되는 말인데 8절부터 14절까지만 나누겠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서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서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삶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의 손으로 우리 위에 흔들어 나병을 주사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나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같이 있습니다. 아멘. 예. 이 이야기가 나만하고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하고 이제 왕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작됩니다. 1절에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예, 아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닙니다. 옆에 나라, 아람, 지금 우리 지도에 보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금 이제 현대 지도에는 시리아 쪽인데, 옛날 아람이. 아람에 무슨, 뭡니까?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통솔하는 총장관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전쟁하면 승리하고 아주 나라에서 존경받고 하는 왕의 총애를 받는, 신임을 받는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겨요. 이게 뭡니까? 아니,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 이 시리아라는 나라를 계속해서 도와주셨다. 이런 겁니다. 누굴 통해서? 나만을 통해서. 아니, 이상하죠?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 국방부 장관인 총사령관인 나만을 도와주었다. 이 사람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해. 자기 신. 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이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도와줬다. 베풀.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니 진짜 예수 지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거 정말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우리는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지도 않는 사람을 이미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인도하고 계셨다 이렇게. 저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늦게,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 이게 내 삶이 아니었구나. 나도 모를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늦게 살아가면서 점점 깊이 깨닫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체험을. 제가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놀러 다녔다고 몇 번 이야기했죠, 제가. 그 다닐 때도 아, 하나님은 제가 대학을 갔습니다. 그 이제 취업을 해야 되죠. 다들 취업해서 살아야 되니까. 저는 대학교 때 결혼을 했으니까. 애도 있으니까. 취업을 할 때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취업해서 돈만 벌어야 되지. 인생의 삶이 뭐지? 어떻게 살아야 이게 바른 거지? 어떻게 해야 내가 앞으로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아? 이런 거는 몰랐습니다. 그냥 돈만 벌고 밥 먹고 잘 살면 되지만 알았지. 아무것도 모르고. 남 따라 그냥 직장 돈 되어서 돈 벌면 살면 된다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저를 아셨던 거죠. 아셨던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 진짜 인생이 뭔지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던, 아마
그렇게 해서 제가 서울에 왔잖아요, 직장을. 서울에 와서 이 선배가, 대학교 선배입니다. 제가 추천을 받아서 우리 학과생들 중에, 그래서 오른팔 비슷하게 이렇게 선배로 왔는데, 그때 한 2년은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잘 돼서 제가 오른팔 격이니까 바로 사장이 바로 직속 후배니까 같은 과에 그랬으면 제가 그게 큰 기업이 되고 아니면 뭐 중소기업이 좀 활발하게 잘 됐으면 저도 뭐 과장이 되었던 부장이 지금쯤은 뭐 그죠 거기에 이사가 되든 이래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인생을 알았겠나? 몰랐습니다. 같이 술 먹고 어울리고 놀고 그것밖에 돈 좀 많이 벌면 난 내다 하고 그랬을 전에 그냥 안 되게 안 되게 안 되게 하시면서 자꾸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도 전혀 몰랐죠. 나중에 이 뒤에 가보면 이제 오늘 본문은 안 읽겠습니다. 가보면 이 나만이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가셔서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이 몸 어린아이처럼 이 나병 환자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나중에는 소년처럼 어린아이처럼 몸이 깨끗해져서 그 나라에 가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총사령관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그 나라에 영향력을 주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모를 때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제가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때일 겁니다. 고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부모 몰래 돈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서 친구하고 연고전, 연세대 고려대 농구를 보러 왔습니다. 그때 다른 일 때문에 왔는데 축구 어디 저 중앙고등학교 가서 우리 테스트 한번 받아보자 이래 왔다가 그때 시간이 있어서 연고전을 보러 갔는데 아니 막 그 응원전이 있잖아요. 그 완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정말 열화 같은 응원, 함성, 그리고 막 정말 활기찬 모습들. 나도 저 대학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때는 서울에 많은 사람들 이건 뭐 지방이 초라한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나도 서울 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랬습니다.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서울 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지금 서울 와 있잖아요. 저는 올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서울에는 연고도 아무도 없고 서울에 갈 이유도 없고 지방 대학에서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이런 곳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 대학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저 대학은 못 갔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서울에 와서 그랬는데 제가 서울에 온 겁니다. 정말. 그리고 제가 어릴 때입니다. 아주 어릴 때 친구 따라 교회 그냥 놀러 다녔죠. 그냥 놀러 다녔는데 그때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가. 강사 아주 유명한 강사신데 그 성결교단에서 유명하셨던 분인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제 어릴 때 가서 다 앉아있는데 뭐 다른 성경 말씀이 들어옵니까? 그냥 부흥회 하니까 그때는 막 친구가 가자 막 이러고 놀러 간 거죠. 그래 가보니까 이 목사님이 예화를 드는데 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 원숭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원숭이가 왜 잡히느냐 이런 거예요. 원숭이 잡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대나무 요만한 동그란 거에 바나나를 넣어놓으면 이 원숭이가 손을 싹 들어가서 바나나를 건지는데 이게 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그거를 가지려고 붙들고 있대요. 그 왜냐하니까 들어갈 때는 손이 서울 들어갔는데 바나나를 지니까 이게 커져가지고 이 통에서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막 하시면서 너무 재밌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다. 그냥 놓으면 사는데 놓지를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그게 잡혀서 원숭이는 어리석다. 원숭이 장사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야기 참 뭐 재밌는 겁니다. 그때는 성경 말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너무 재밌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데서 이야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나도 저 사람처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그냥 우연히 제가 목사 된다 제가 그랬죠. 어느 분이 제가 한참 교회를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날 저 100주년 기념관에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 한 분이 소개해 주신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당신 신학을 한번 해보지. 이럴 때, 그러는 겁니다. 걸어오다가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그랬죠. 저 사람 미쳤나? 내 같은 놈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면 세상에 목사 안 될 사람 아무도 없다. 제가 그러면서 내가,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저 목사님처럼 이야기하면 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목사가 됐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한 40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 강단에 가서 김해제일교회 가서 설교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물론 교회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제가, 야, 나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말만 했는데, 그냥 제가 그 바램, 어떻게 저랬으면 좋겠다 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그 강단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게 하나님이 안 하셨다고, 제가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 아니고 우연이라고 제가 어떻게 인생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셨구나, 듣고 계셨구나, 이거를 경험을 해, 체험을 한다니까요. 그것뿐 아닙니다. 제 삶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는데,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아, 진짜 참 이거 무섭다. 아니, 정말 무섭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나만이 지금 하나님, 나만은 모릅니다, 지금도. 근데 하나님은 이걸 사용해야 되겠다. 요놈을 내가 이용이, 저와 여러분을, 내가 얘를 언젠가는,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지만, 언젠가는 진짜 기묘하게 얘 기도를 내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어떻게 풀리는지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남아 장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은혜인 줄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거리가 있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문둥병이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는데 나병 환자라. 그죠? 나병 환자더라. 뭐 지금 근데 뭐 문둥병이라도 성경에는 나병 환자들이지만 그 이 레위기에 보면 요즘 말하는 아토피 이런 거 있잖아요. 습관적인 몸에 이런 그 당시에는 뭐 아토피 이런 의학적인 게 없었으니까 아마 장군이 나병 같으면 그 격리돼요. 나병 진짜 나병 우리가 안 하고 있는 나병 환자는 근데 아마 아주 심한 피부병 이런 거겠죠. 매일 괴로워하고 왜 보험을 끌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우리가 추측해 보면 이 나병 환자니까 그 어떻게 매일 괴로워하니까 이제 이걸 보고 있던 집안의 아내의 하녀.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어린 소녀가 우리나라에 한번 가보죠.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그 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2절에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뭐 하도 괴로워하니까 훌륭한 장군인데 아까우니까 이 소녀가 이스라엘에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우리나라에 가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대변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마 나서 그러니까 기가 솔깃하죠. 그래서 자기 왕에게 가서 내 이스라엘한테 적군이지만 가서 병을 잘 고치라는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갔다 오겠어. 그러니까 왕이 훌륭한 장군이니까 뭐 금, 은 그 밑에 보면 있습니다. 예물들, 옷들 막 해가 빨리 가라. 가서 낫게 오라. 이래가 진서도 써줍니다. 왕이 직접 글을 써서 저쪽 이스라엘 왕한테 얘가 이런 뭐 훌륭한데 좀 잘 보살펴주고 병도 좀 낫게 해주소 이래가지고 이 나만이 병사들 데리고 갑니다. 가서 왕에게 진술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왕에게 그 밑에 보면 쭉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요? 뭔 이런 놈이 왔느냐고 이 문둥병자고 말이야 나병 환자가 와서 나한테 내가 무슨 내가 무슨 네 병을 고치는 사람이냐?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리고 이건 계략이다. 이거는 속임수다. 우리하고 전쟁을 하려고 못 고쳐주면 안 된다 하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왕이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사환을 보내서 아니다. 나에게 보내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게 이제 우리 본문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다. 아마 이렇게 훌륭하고 존경받고 왕이 오른팔이잖아요. 국방부 장관이면 옛날에는 뭐 문화부 장관이 있었겠습니까? 체육부 장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국방부 장관이 뭐 나라 최고였으니까
완전 오른발이었는데 이런 병이 있더라. 이렇게 성경이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 누구에게나 잘 되고 있지만 문제가 하나씩은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아, 요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 저 애물단지 같은 자식 저거요. 내가 저놈만 막 빨리빨리 좀 시집 장가 보내고 막 어디 좀 갔으면, 이런 경우도 있고. 남편, 아내 간에, 아이고, 저거 막 왼수 같은 저거 안 보면 좋겠다. 우리 아내도 늘, 아, 이 일만 잘 풀리면 좋겠다. 이 일이, 아, 이것만, 내 고민거리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 저 인간만 안 보이면 좋겠다. 우리 있습니까? 나만과 같은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요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요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요것만 지금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런 게 누구에게나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아, 돈만 있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느냐, 이 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나만이 훌륭한데, 부러울 게 없는데, 못 가질 거 없이 다 가졌는데, 나병은 바로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지금 풀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가, 내 안에 어떤 아픔이 어떻게 됐는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다 하고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들, 요것만 해결되면, 요것만 없으면, 요거, 저 인간만 좀 바뀌면 좋겠는데, 저 인간만 하나님께 오면 좋겠는데 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게 되는 길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의 사람한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다 하고 성경은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풀립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 거죠. 나병 환자로 계속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를 계속 안고 아픔을 안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이 직접 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그죠?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요. 기도해라고 주구장창 사순절에는 더 합시다 하는데도 우리는 한쪽 길을 듣고 한쪽 길을 흘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다.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시는지를 응답받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아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냥 대충대충 쉽게 쉽게 빨리빨리,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져가야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왕에게 다 바쳤습니다. 사절에 보면. 그런데 왕은 아까 속임수다, 못 고친다, 내가 무슨 신이냐 하고는 반대하니까 엘리사에게 갑니다. 자, 엘리사에게 가니까 9절 10절입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제 왕에게서는 그죠? 거절당하고 엘리사가 오라니까 갔습니다. 문 앞에 서니까 10절에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말씀 좀 보자. 우리가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매일 내 안에 쌓여서 그 삶이 되게 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모든 것을 살살이 우리 문제를 아픔을 아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번 동안 네가 요단강에서 몸 씻으라 이러니까 이 나만이, 하나님도 모르죠. 자기는 지금 병 때문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돌아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가 네한테 올 때는, 이 나라 올 때는, 이 말이죠. 내 생각에는 그래, 네가 유명하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병도 잘 고치고 문제도 적적 푼다 하니까 나를 환영해서 영접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잘 왔습니다 하고 머리에 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문전박대하죠.
사람 문 앞에 왔다 이러니까 나만 하고 그 군사들 다 데리고 왔겠습니까? 부하들을. 그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아 그래 왔어. 저 우리 요단강에 저기 가서 당신 몸을 일곱 번 동안 씻어라. 몸 담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일곱 번만 해라. 깨끗하게 씻어라 이러니까 나만이 화가 나죠. 화가 엄청 나서는 저 무식한 인간, 저 무례한 인간. 아니 한 나라에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총사령관이 와서 자기 집 앞에 있는데 일개 선지자라는 놈이 문 앞에 나와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서 씻으려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자 돌아가자 이러고는 우리나라에도 이보다 요단강 그 똥물보다 훨씬 깨끗한 강이 우린 두 개나 있다 이러면서 밑에 아바나와 바르바리라는 강에 가서 저 더러운 물에 가서 내가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훨씬 깨끗한 강에 가서 씻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러면서 부활을 대고 돌아갑니다. 무리하다고.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기도도 안 해준다고. 그리고 돌아가니까 한 13절에 보니까 그 종이 나아만의 부하가 수행 비서죠. 지금 말하는 수행 비서가 아니 장군님 지금 당신이 병이 나으려 하면 이것보다 더 해도 이것보다 더 엉망인 것을 해라 해도 당신은 해야 되는 지경 아니오. 아니 요단강이 아니라 더러운 물이라 똥물에 들어가라 해도 지금 들어가야 병이 나을 건데 이 소리 듣고 응? 문 앞에 나와서 환영 안 해준다고 기도 안 해준다고 돌아간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말립니다. 아까 그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아만의 부인의 시종으로 있는 이 여자와 오늘 이 수행 비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사는 말씀은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중간에 누가 전달자가 있어야 예수를 믿죠. 예수를 알죠. 교회를 오죠. 근데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세상 사람과 나는 내만 교회 다니는데 이게 아니죠. 오늘 이 어린 소녀와 이 전달자 돕는 자의 역할이 정말 크구나. 나만은 지금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얘 이 부하의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그렇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 내가 지금 문둥병을 고치러 와가지고 내가 화난다고 저기 얼굴을 안 보여준다고 무시한다고 내가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고는 다시 가죠. 어디로? 요단강으로 가는 겁니다. 엘리사를 무시하고 그 말을 듣고 가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일곱 번 동안 몸에 담그더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만 우리가 기도했는데 한 번만에 탁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일곱 번이나 뭘 씻으라 합니까? 일곱 번 씻으나 열 번 씻으나 한 번 씻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렇잖아요. 요단강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건데 말씀이 지금 그 약속이 실현되는 건데 한 번만 씻어라 이러면 편한데 그 나만이 볼 때 그 똥물 같은 오물로 있는 요단강에 일곱 번이나 왜 담그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이랬겠죠.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이라고 나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 말씀 성경 한번 보고 착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 내 습관 좀 버리고 한번 해보자 이래서 한번 들어갔습니다. 기대했겠죠. 한번 들어가면 몸이 표가 나겠지 하고 갔는데 두 번째 안 되네. 그래 한번 더 해보자 요시. 제가 일곱 번 들어가라 했는데 두 번째는 그래도 살갗이 조금 더 뭔가 펴지겠지 나아지겠지 쭈글쭈글했던 이 피부가 좀 나아지겠죠. 두 번째 안 됩니다. 우리도 새해에 2024년 일주일간 한 달간 1월달 2월달까지 내 기도해야지. 두 달인데 아무 응답 없어요. 그래 좋다 2월달 한 달만 더 해보자. 없어.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 나만 같 마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나만 같으면 이거 세 번째 들어가는데 똑같네. 아니 세 번째 들어갔는데도 이거 인생 바뀌는 게 없네. 기도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이 듣나 안 듣나. 이거 성경을 한 1독이나 읽었는데 1월 2월 동안에 한 전체를 다 봤는데 이거 큰 변화도 없고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네. 나만이 안 그랬겠습니까? 요단강이 지금 세 번째 들어갔는데 큰 문제. 네 번째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지금 요단강에.
그럼 그렇지. 괜히 뭐 기도해라, 말씀 보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변화가 있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이 잘 되고 네 번째까지 내가 네 달까지 정말 이걸 지키고 정말 잘해보려고 내 습관도 버리고 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까지 그 뭐 효과도 없는데 뭘 자꾸 뭐 예배드리고 말이지 기도하고 그래라 하느냐 이랬겠죠. 나만도 네 번째까지 들어갔는데 다섯 번째쯤 되면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이제 5년이 되든 5개월, 2024년으로 치면 5개월쯤 됐는데 어떻게 아 이거 헛고생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뭐 기도하는 이거 5개월 동안 했는데 헛고생하지 말자. 세상 방법이 빠르다. 그냥 내 편하게 살자. 여러분 나만이 안 그랬겠어요? 돌아갈까? 우리나라로. 여기 요단강 다섯 번이나 놓는데 내 피부는 똑같던데 이 나병, 나병이 문둥병이 나을 생각도 안 하는데 그대로인데 내가 뭐하러 여기 하나님 믿는다고 믿고 있겠느냐. 훨씬 더 그럴 시간에 내가 등산 가고 놀고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뭐하러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다섯 번째쯤 되면 여러분 포기할 때도 됐죠. 이제 안 되겠습니까? 여섯 번째쯤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섯 번째까지 왔습니다. 이제 2024년 좋다. 1월 달이 가고 2월 달 했는데 여태가 여섯 번쯤 되면 이 나만이 아씨 다섯 번까지는 갈까 말까 헷갈리고 이제 이거 뭐 해도 그만 어떻게 좋다. 일곱 번 해라 그랬지. 좋다. 내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갈 길도 없다. 이제 나을 내가 방법이 없다.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여섯 번 좋다. 한 번만 더 해보자 하고 여섯 번째 나와서는 얼마나 실망하면서 좋다 일곱 번째 한번 들어가 보자 안 했겠습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래 된 거죠. 좋다 이제 이왕 죽든지 살든지 내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저 사람 이야기 내가 한번 끝까지 들어보자 하고 일곱 번째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여러분 이 일곱 번째 7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 플러스 하나님 완전수다 이 말이죠. 사람과 하나님이 결합된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우리 자신이 드려져야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두 번, 세 번 시도하다가 2024년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하다가 몇 달쯤 가면 그냥 서너 번에서 그냥 에이 그까지 거 뭐 해도 뭐 별 변화 없네. 별 표도 안 나네. 그죠? 해결도 안 되나 이러면서 그냥 편한 대로 살자 이렇게 돼버린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그죠? 여러분 우리 마음 상태는 나만도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두세 번쯤 가다가 많으면 서너 번까지는 가다가 아이고 막 그만둘란다 이렇게 아이 편한 게 좋지 뭐 재밌고 돈 버는 쪽이 낫지 뭘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착하고 말이지 주일 지켜가면서 그 주일 동안 내가 돈 버는 거면 내 재밌는 시간 갖는 거면 아깝다 하면서 돌아가 버린다 이 말이야.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전혀 없죠. 끝까지 오늘 좀 마음을 다하고 아까 우리 성경 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쏟아붓고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하고 싶은 것 정성을 다하고 거기에 그 다음 뭡니까? 힘을 다하고 내 가진 모든 것입니다. 내 육체와 내 재물로 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다고 뭐 다 교회 갖다 바치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그것에 내 모든 힘을 다하는 그것으로 내가 끝장을 보겠다. 나만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안 되든지 되든지 나는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걸어놓고 시작하겠다. 죽을 때까지 나는 이것으로 끝장을 보겠다 하는 그것이 오늘 뭡니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다. 이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14일부터, 그저께부터 3월 30일까지.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새 사람 만들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하시는 정말 정말 색다르고 그죠? 아름답고 인생이 편안해지는 이 복음의 길로 우리가 뭐요? 한번 가보자. 끝까지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오늘 어떻게 해요? 나만에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안 하겠습니까?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에 내 인생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그 삶에, 그 인내에, 그 정말 돕기 어린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사람의 믿음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놀랍게 부어주실지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보았고 보고 들었던 이 나만이지만 오늘 특별히 이 나만 속에 있는 온 마음을 다하고 정말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는 이 믿음 위에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아니 2024년 아니 우리 남은 인생 끝까지 이왕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 주신 것 하나님 안에서 성부를 보겠다 하나님 하시는 인생을 보겠다 결단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기도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위에 오늘 나만의 기적이 우리 인생에게도 똑같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래 내가 뭘 하겠나 해도 이것밖에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께 온 인생을 드리는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안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릴 것을 믿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십자가에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